여기는 신축 1년인가 2년 정도 된 신축급 반지하입니다. 반지하고 뭐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내부는 아주 화이트톤으로 깔끔합니다. 지하철역에서는 한 600에서 700m 정도 뜰 거예요. 그러면 한 7분, 8분 정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충분히 여기는 에어컨 이쪽에 있네요. 에어컨 이쪽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충분히 제가 봤을 때 퀸 사이즈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카메라가 좀 오히려 작게 나오긴 하네. 그리고 여기가 원래 가격이 작년까지 540이었어요. 근데 요 집은 다른 것보다 사모님 성격이 굉장히 착하십니다. 진짜 제가 다른 거는 장담 못해도 사모님 성격 안 좋다는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540이었는데 지금 500에 35, 5만원 다운해서 방이 비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손님 붙여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옵션은 풀옵션이고 되게 깔끔합니다. 지상층은 10만원 더, 무슨 집이든 반지하보다 지상층은 원룸은 10만원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지상층이면 500에 뭐 45 그 정도? 45에서 뭐 500에 50. 반지하라서 5만원 좀 깎아놓은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깔끔한 신축 반지하들, 신축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좀 비싸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500에 40이면 많은데, 500에 35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위치, 이 정도 가격으로 그래도 한두 달, 두세 달이면은 하나씩은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비어있는 집은 임대인이 빨리 들어오는 걸 선호하겠죠.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